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제품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제품 구매 전에 체험해볼 기회가 적다는 것이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체험? 전국 주요 도시에 우리 제품 체험 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한데 외진 지역에서 나온 의견 같아요. 그럼 외진 지역에도 우리 제품 체험 매장을 더 늘리면 되잖아요. 아, 그 부분은 수요보다 고정 비용이 높아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외진 지역에도 우리 제품을 체험하게 할 아이디어가 어디 없을까요? 저 찾아가는 체험관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비용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분들에게 제품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데요? 그죠, 팀장님? 우리 회사가 무슨 유랑극단인 줄 아세요? 괜히 기업 이미지만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팀장님이 걱정하는 것도 해결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좋네요. 그럼 그렇게 한번 진행해봅시다, 주 팀장. 네, 알겠습니다. 너 아까 서태양 씨 아이디어 정말 별로였어? 난 괜찮던데. 뭐, 일단 유진 씨가 오케이 했으니까 진행하긴 하는데 난 그 아이디어 단순 홍보만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왜 웃어? 에라, 지금 너 꼭 희연 씨 전 남친 그 홍보팀 김대리 같아. 서태양 씨 말이라면 무조건 까고 보는 게 꼭 과거에 서태양 씨랑 사귀다 헤어진 사이 같잖아. 유진 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농담이야, 농담. 뭘 그렇게까지 화를 내? 웃자고 한 소리에. 요즘 좀 이상하다니까?